오늘은요, 원브랜드 메이크업으로 에뛰드 준비해 봤는데요.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설렘설렘하고 이제 좀 봄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오늘 메이크업은 에뛰드의 브랜드 이미지와도 걸맞게 핑크핑크, 소녀소녀하고 화사한 그런 메이크업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비가 옵니다. 그래도 나름 이 비가 은근 내려가지고 빗소리가 좋거든요. 창문을 일부러 살짝 열어놨어요. 빗소리 이렇게 차차차 깔리도록. 여튼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명을 켰고, 또 오늘 사운드는 살짝의 이런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,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 샌드. 사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저는 좀제 피부에는 잘안 맞더라고요. 있어도 안 쓰게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었는데, 그게 이제 쿠션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.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추천템입니다. 이거보다 한 단계 위를 살까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밝다 그래서 샌드로 샀어요. 제가 22에서 23호 정도 톤인데 이 샌드 컬러도 은근히 밝아지더라고요. 보들보들 무난한 퍼플. 밝죠? 거의 21호 바른 느낌? 볼 양쪽에 양을 분리해준 다음에 펼쳐줍니다. 짠. 바를 때좀 신경 써서 꾹꾹 눌러서 얇게 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하기는 하는데, 완성하고 보면은 너무 괜찮아. 모공이 끼임 없이 되게 잘 메워졌고 얇게 잘 발렸어요.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지 살짝 광나게 보이긴 하는데요. 사실 세미 매트 마무리예요. 여러분, 얘가 18,000원. 괜찮죠? 정말 괜찮다니까. 저의 경험으로 한 4-5시간 정도 뒤에는 약간 기름 번들하고 모공 좀 보이고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, 지저분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은근 손이 잘 가더라고요. 피지 속 팩트. 어느 가게에나 있는 이런 투명한 팩트예요. 퍼프로 해줘도 그렇게 두껍지 않게, 너무 매트하지 않게 올라가서 좋더라고요. 기름기도 잘 잡아줘요. 저는 지금 요 은은한 속광이 마음에 들어서, 광이 있으면 안 예쁜 부분에만,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주름 있는 곳? 그림자 지는 곳? 여기는 정말 필수적으로 광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안 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인다? 피곤해 보인다? 이런 느낌? 무난템.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.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? 그래서 저이 컬러는 거의 안 써요. 너무너무 세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조금 더 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. 은근 색상 차이가 많이 나죠. 컬러는 이렇게. 위에 컬러, 아래 컬러. 아래는 너무 진하다는 것. 기획 세트라고 해서 쉐이딩 사니까 브러쉬 같이 오더라고요. 되게 부드러워요. 힘 거의 많이 없는? 자연스럽게 해주기 되게 좋아요. 쑥쑥 돌려 묻혀서. 타가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광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살짝 감싸면서, 욕심내서 들어오면은 티가 바로 나버려서 쉐이딩할 때는 욕심을 줄이자가 중요합니다. 턱 쪽은 이게 러프한 브러쉬인데도 이렇게 발색이 진짜 잘 돼요. 턱을 들어서 요 안쪽까지 너무 강하게 발색되지 않도록 꼭 털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확실하게 그림자 효과 주기 좋아서 추천인데, 아니 추천 아니에요. 이 밑에 컬러는 피부 진짜 어두운 분들 아니고서는 좀 세거든요. 그래서 애매템, 애매하다. 이쪽 컬러로 오늘은 코를 좀 짧아 보이도록 이 아래 부분을 많이 쳐주고 V자 쉐입을 잡으면서 쳐주는 게 좋습니다. 윗부분 봐요. 진짜 은근 발색이 차이 나죠. 그리고 가운데 쪽도 살짝 넣어주면서 커트. 짧고 귀여우면서 높아 보이는 코 만들어줄게요. 하트팝 블러셔 쉘위 댄스. 이번에 에뛰드 제품들 싹 구매하면서 거의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요. 살구 빛나는 블러셔인가 하이라이터인가 싶은 색깔이거든요. 근데 발색하면 이렇게 그렇게 채도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요. 너무 예쁜 진주빛의 은은한 하이라이터거든요. 코끝은 오늘 좀 위쪽 위주로. 실제로 모공을 더 채워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, 은근 생기도 살려주면서 이런 진주 펄을 얼굴에 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 자연스러워.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만인의 이상형. 이제 봄 웜톤이다 보니 딱 봐도 이 컬러들이 끌리더라고요. 짠! 여리여리하면서 밝은 그런 느낌 확 들죠.
잘 조합해서 쓸수 있는 어울리는 컬러들인데 특히 이런 흰기 섞인 컬러들이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부드러워요. 글리터도 촉촉하면서 밀착력 있게 발색 잘 되는 편이고요. 다만 보시다시피 진한 브라운이 이두 개밖에 없는데 사실 얘네도 별로 진하지 않아요. 진한 컬러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아쉬웠고 원래 브러쉬도 이렇게 더 얇은 브러쉬가 원래 구성품인데 그 올리브영 라이브 쇼핑에서 제가 기획 상품으로 브러쉬 하나 더 증정해 주는 제품을 사서 브러쉬가 두 개인데요. 사실 얘네는 별로예요. 그리고 팔레트 신기하게 마지막 네 컬러는 떼낼 수가 있어요. 추가로 이렇게 2구를 더 주더라고요. 이세 가지는 뒤에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서 원하시는 조합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. 전체 스킨톤과 유사한 브라운 깔아주시고 더 밝은 이 컬러를 얹어서 화사함을 더해줍니다. 눈 앞쪽. 아까 코 쉐이딩이랑 이어지도록 앞에까지 이어 발라줄게요. 요쪽이 환하면 훨씬 인상이 밝아 보입니다. 속눈썹 가까운 곳에 음영 만들어주고요. 언더 뒤쪽까지. 이 컬러는 사실 너무 흰색이야. 너무 밝아서 진짜 손이 안 가고 밝은 바탕 만들 때는 이 컬러 괜찮아요. 언더에 쓱 발라요. 심오까지 얹어주면 진짜 예뻐요. 이건 눈 앞꼬리 쪽에도 같이 발라줄게요. 톡톡. 방금 펄 얹어줬던 부분 뒤쪽에 딱 얹어줄게요. 예쁘다! 언더 뒤에서 중앙 부분도. 섀도우 지금 너무 예쁜데 얘가 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서 눈썹 먼저 해줄게요. 드로잉 아이브로우 3호 브라운. 그냥 무난한 브로우인데 너무 연필처럼 잘 그려지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나름 쓰기 좋을 제품입니다. 애교살 그림자는 앞쪽으로 발색해줄게요. 청순 거짓 브라우 카라 레드 브라운. 레드기가 많이 보일 줄 알았는데 조금 붉은 갈색 정도? 그래서 눈썹 컬러를 딱히 잘 체인지해 준다는 느낌도 없고 두껍게 발리거든요. 사실 별로 바르고 싶진 않지만 이왕 샀으니.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. 리얼 말모템이죠. 제가 꾸준히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스카라입니다. 바를 때는 양 조절도 해줘야 되고 묻히지 않게 조심을 해줘야 하긴 하지만요. 존재감이 정말 뚜렷한? 그리고 진짜 지속력이 미쳤어. 오늘같이 비 오고 축축한 날에도 눈 상하 확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템이에요. 강추. 라인 픽스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. 정말 잘 그려줘. 붉은기 싹 빠진 브라운이라서 예쁩니다. 앞트임도 동그랗게. 너무 또렷하고 좋은데 문제가 요 팔레트에 이 또렷함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가 없다는 겁니다. 그나마 가장 진한 요 컬러. 라인을 아예 다 덮어줘요. 그래도 연해서 잘 보여. 이제 이 MBTI 팔레트 원래 들어있던 여기 2구짜리 8구 컬러로 블러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. 이거 MBTI 컨셉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MBTI. 저는 MBTI가 E거든요, E? 근데 저는 제가 I 같아요. 옛날에는 여럿이 모여있을 때 재롱피고 주도하고 요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야기 들어주고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임도 만들고 SNS도 하고 뭐 이랬겠죠?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지금은 리얼로 너무 귀찮아요. 사실 제가 약속이 그리 자주 있진 않거든요. 근데 동네 아니면 다 귀찮아요. 만나면 좋아. 하지만 귀찮아요. 특히 전날 그리고 당일 아침에 아 그래서 제가 막 당일 파토를 내고 이러진 않습니다. 오해는 마시고요. 그리고 한번 만나면 이제 막 며칠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. 본가 가는 것까지 귀찮아요. 여기 강아지 두 마리나 있어가지고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도 보고 무조건 힐링인데도 근데도 안 가게 돼. 여기는 진짜 살짝만 이어지는 느낌 나면 안 돼요. 그러면은 가로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역광대에 있어서 가로로 넓어 보이면 안 돼요. 깻만! 무슨 얘기했더라? 이거 블러셔 컬러로 예쁘다. 근데 보시다시피 발색이 굉장히 진하니까요. 조심해서 살살 발라줘야 됩니다.
튀는 컬러의 블러셔를 바를 때는 큰 브러쉬 사용하면은 이 입자가 막 여기까지 막 다 내려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.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거기에만 발색을 해야지 이게 막 흐트러져 버리면은 오히려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.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원래 이 피부, 이 밝은 면은 살려주고 발색을 하고자 하는 곳에만 딱 확실하게 해주는 게 예쁘답니다. 립은 이렇게 네 가지 사봤는데요. 일단 베이스 앤 오버립 펜슬 핑크 베이지. 오버립 펜슬인데 두꺼운 편이에요. 하지만 요 뒤에 이렇게 팁이 같이 있어서 그려주고 스머징. 바로 해주면 돼서 간편한 스타일인데 문제는 컬러가 인구밖에 없던데요. 진하고 로즈빛이 감도는 쿨핑크예요. 저한테는 너무 이제 안 어울리는? 제형 자체는 부드럽고 밀착도 잘 돼요. 둔탁해서 근데 세밀하게 라인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? 블렌딩을 해주면 살짝 낫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붕뜨고 안 어울리다 보니까 입술이 예쁘게 확장되는 느낌보다는 부담스럽고 투박하고 아따맘마 느낌? 그 다음에 이제 픽심 틴트. 새로 나온 두 컬러 사봤는데요. 원래 둘 중에 하나만 살라 했는데 둘 다 너무 예쁜 거예요. 안 살 수 없었어. 사실 다른 컬러도 더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. 코랄 브리즈. 와, 진짜 봄에 찰떡인. 바른 직후에는 이렇게 블렌딩이 가능하고 너무 오래 지나면 이제 픽싱 틴트이기 때문에 픽싱이 되어버립니다. 제가 좋아했던 삐아의 꽃보다 살랑? 요 그 컬러랑 진짜 느낌이 비슷해요. 핑크 피그. 근데 저는 핑크 피그라 해가지고 진짜 단순하게 분홍색 돼지를 연상했는데 지금 보니 무화과 피그를 말하는 것 같다. 갑자기 깨달았어요. 얘도 제가 좋아하는 그 3CE 다포딜에서 살짝 더 어두워진 그 정도 컬러예요. 바로 지워도 착색 조금 남아있고요. 은근 착색 때문에 지속력이 높은 틴트입니다. 일단 마이 컬러 펼쳐 발라주고 진짜 비가 하루 종일 오려나 봐요. 전 사실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한답니다. 이 감성이 좋아요. 이 친구는 막 질감이 특별하게 예쁘고 이런 건 없어요. 컬러 예쁘고 오래가는 틴트. 중앙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줬고요. 가장 좋아했던 게 이건데요. 그냥 보기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립글로스인데 하늘색이요. 더욱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 블루 컬러가 많이 발색이 되진 않아요. 거의 투명 립글로즈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펄이 있거든요. 블루 펄이 있어요. 블루 펄. 빡 티나는 게 아니라서 나만 아는 거긴 하거든요. 자기 만족인데 바르면 그냥 기분이 좋답니다. 바르고 나면 따끔하거든요?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끈적거리는 느낌보다는 좀 미끈하게 오일처럼 발리는 립글로즈예요. 화한데 참을만한 정도? 눈에 띄게 립이 플럼핑 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예뻐서 씁니다. 네 여러분, 그럼 이렇게 올 에뛰드로 해본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! 봄맞이로 아주 화사하게 영상 만들고 싶었는데 그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재밌으셨죠?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